코트 안에서 작성된 기록과 코트 밖에서도 기억해야 할 역사의 이야기. 발리볼 일상 아싸! 정확한 착지 지점 예측과 몸의 유연성, 그리고 순발력으로 피어내는 수비의 꽃, 디그. 이 디그계의 독보적인 인물이 있었으니 디그 통산 2위에 올라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임명욱 선수보다도 2,000개 가까이, 남자부 1위인 현대캐피탈 여우현 선수보다는 무려 4,000개 넘게 차이나는 압도적인 수치로 디그 9,000개를 돌파한 김혜란 선수입니다. 이 기록으로 말하자면요, 매경기 20개의 디그를 15년 동안 꾸준히 이어와야만 가능한데요. 때문일까요? 팬들 사이에선 김혜란이 막지 못하는 건 본인의 한계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네요. 그렇다면 높이의 전쟁, 배구 안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는 블록퀸! 양효진 선수의 기록도 살펴볼까요? 지난 3일 같은 팀의 황현주 선수에 이어서 역대 통산 두 번째로 5,000득점을 달성하더니 14일엔 남녀 통산 최초로 1,100번째 블록킹을 성공시켰는데요. 5,000득점도 대단하지만 그 가운데 약 20%를 블록킹으로 이뤄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제 남은 건 10시즌 연속 블록킹 1위라는 타이틀뿐이겠군요. 여기 한 방에 끝내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난 16일 휘말리는 5세트 접전 상황, GS칼텍스의 차상혁 감독이 꺼내든 카드는 신예 박혜민 선수였는데요. 감독의 선택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송구서브로 동점을 만들더니 역전승까지 이끌어낸 박혜민 선수. 이처럼 경기 중 감독의 히든카드로 등장해 위기의 순간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는 선수들을 일컬어 원포인트 서버라고 하는데요. 최근 주목받는 원포인트 서버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자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KGC 인삼공사의 신예 이예솔 선수입니다. 12경기에 출전해서 96번의 서브를 시도, 9개의 에이스를 기록하며 입지를 굳혀가고 있죠. 그렇다면 남자부는 어떨까요? 올스타전 깜짝 서브킹에 빛나는 KB손해보험 최익재 선수는요, 지난 5라운드까지 본인이 기록한 12득점 가운데 10점을 서브로 만들어냈고요. 우리카드의 뉴페이스 최영규 선수 역시 서브로만 10득점을 보탰습니다. 최근 서브에서 강한 임팩트를 남기고 있는 대한항공의 임동혁 선수 역시 5라운드에만 4개의 서브를 기록, 상대 코트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포인트 서버 하면 역시나 현대캐피탈의 이시우 타임을 빼놓을 수 없죠. 이번 시즌 18개의 서브 에이스를 폭발시키며 서브 랭킹 19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히 최태웅 감독의 비밀병기라 할 만하네요. 연일 배구 팬들을 웃음짓게 하는 멀티플레이어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구하러 온 현대캐피탈의 정광인 선수는요,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격을 시도하면서도 가장 많은 리시브와 디그를 받아내면서 대체 불가인 선수가 됐고요. 서브와 공격에서도 커리어 하이를 찍은 대한항공의 정지석 선수는요, 명실상부 한국 배구의 에이스로 성장하며 다가올 FA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여자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정지석이라 불리며 선두 한국생명을 이끄는 이재영 선수는요, 특유의 수비 능력에 공격력까지 절정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조용하지만 강한 GS칼텍스의 이소영 선수도 지난 시즌에 아픔을 입고 공격과 수비 부분에서 현재 상위권에 랭크돼 있는데요. 이들의 활약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홈팬들의 응원에 힘입은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 그렇다면 지난 5라운드까지 진행된 각 팀의 경기 결과를 기준으로 원정팀들이 가장 부담을 느낀 경기장은 어디였을까요? 남자부에서는 현대캐피탈이 11승, 여자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9승을 기록하며 가장 강한 면모를 과시했고요. 수원 실내체육관을 홈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현대건설은 비록 거둔 승수는 적었지만 대부분의 승리를 수원에서 거두면서 팬들의 응원에 보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집 밖에 나가야 더 흥이 오르는 팀들도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공교롭게도 인천 계양체육관을 함께 쓰는 인천남매, 대한항공과 한국생명.
그리고 동시에 첫 봄배구를 그리는 장충남매 우리카드와 GS칼텍스였는데요. 홈그라운드에서 비교적 약했던 네 팀의 성적이 봄배구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주세요. 팬들의 응원 속에 더욱 화려해지는 선수들의 플레이와 기록, 계속해서 발리볼 인싸 아싸와 함께하실 거죠?